안녕하세요. 지는 보령 먹방마을에 사는 김주남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특별한 인형극이 있는데요. 한번 보러 안 오실래요? 옛날 이곳에서 먹을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보령 먹방마을. 어떤 인형극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양성평등 혁신 시범마을로 조성됐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가지고 인형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 먹방마을은 1970, 80년대 탄광산업의 전성기를 누렸던 광산촌이었다는데요. 1990년대 들어 석탄의 채산성 악화로 폐광이 된 후 지금은 50가구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남자들이 아침에 탄광으로 출근할 때 여자가 지나가면 그날은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출근도 안 하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이 탄광에서 나오면 새까맣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꺼먹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인형극이 제목이 꺼먹돼지와 재수탱이에요. 과거 탄광 시절의 이야기가 인형극의 배경. 마음 따로 손짓 따로 대사에 맞춰 인형을 움직이는 게 쉽진 않지만 주민들은 즐겁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이라는 여성 친화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분들이 전달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점점점 변해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체감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형극은 주민들의 젠더 의식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데요.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 좀 많이 돌아보게 됐죠. 아내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삼시세끼 밥 차리느라 그동안 힘이 많이 들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마을 이장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연에 마음이 초조합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먹탱이! 먹탱이! 화이팅! 드디어 공연 당일. 성평등을 주제로 한 특별한 인형극이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관객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먹방을 화이팅! 양성평등 인형극이라 그래서 구경 왔는데 너무 기대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공연을 앞둔 주민분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불굴의 의지로 오늘 멋진 작품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아침부터 여자가 출근하는 남자 앞에서 불신내는 거예요? 아니, 내 집 앞에서 내가 돌아다니는데 무슨 상관이래요? 너무 고생하냐? 나는 너만큼 고생해요. 여자에 대한 나쁜 관습이나 미신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눌려주지 말자고요. 남성, 여성 평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다시 알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공연을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한 50회 정도 지금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먹방마을 파이팅! 남성과 여성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것, 꿈이 있는 먹방마을 주민들이 전한 울림 가득한 메시지였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먹방마을의 행복,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충청남도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신축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천안시가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당진시가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을 무료로 교부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특히 겨울철에 유행 발생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출 후나 화장실 사용 뒤엔 반드시 손을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킨다면 보다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충청남도 영상 소식 아나운서 한보선이었습니다.